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 사진의 백그라운드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RENBG라고 하는 이 오픈 도구 라이브러리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0까지 버전들이 이제 나왔고요. 자, 어떤 식의 결과들이 나오는가 보면은 이렇게 사진들의 백그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지워가지고 이렇게 바로 생성을 할수 있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후에 이제 뭐 자동화 같은 것을 할때 여러분들이 사진 처리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이제 설명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CLI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 API 서버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들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겠죠. 회사에서 이제 뭐가 사진들의 뒤에 백그라운드를 자동으로 뭐 증명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만약 찍었다. 근데 그걸 사진 처리하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야외나 그런 사진들을 찍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좀 없애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작업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설치를 합니다. RENBG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파일들을 열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지우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PIR 이미지 라이브러리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방법들, 아니면 이제 numpy 같은 걸 보통 이제 OpenCV라고 하죠. 그래서 numpy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정 디렉토리에 많은 PNG 파일들을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소스 코드를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김밥 사진입니다. 김밥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제 뭐 요즘 다이어트 김밥이라고 해서 저희도 직접 한번 해 먹었던 그런 건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사진이요. 이렇게 찍은 것인데 현재 요것을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썬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PIP 인스톨, 우리가 파이썬과 관련된 그, 우리가 RENBG, 요거 라이브러리를 미리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NBG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덩치가 크더라고요.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이제 소스코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소스코드 제공해 준 것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 파일이 조금 크면은 데이터가 크거나 아니면 좀 복잡하게 생기면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하이 같은 경우는 뭐한 2초 뭐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밥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처리한 제거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백그라운드가 정말로 잘 처리가 됐죠. 잘 처리가 됐죠. 아래쪽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백그라운드를 처리하기 전에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바로 처리한 사진, 그리고 시간들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 사진, 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크기가 상당히 커요. 크고 좀 이렇게 색상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이제 머리카락이나 그런 부분들이 요게 이제 색깔하고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요것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조정원 사진이라고 해서 하나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NG 파일 쪽에 JPG 파일은 이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아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금방 나오네요. 자, 그래서 output PNG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이 배경하고 이제 묻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포토샵을 했을 때 잔머리들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좀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조금 남았다. 근데 다른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화나 그런 것들을 할 때, 프로그램들 만들 때, 이 RENPG라고 하는 라이벌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